175페이지 등기의 유효 여관. 자, 등기의 유효 요건은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형식적 유효 요건하고 실적 유효 요건. 먼저 형식적 유효 요건부터 볼게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는 형식적인 유효 요건. 두 번째로 실질적 유효 요건. 이 형식적 유효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을 따르라 이겁니다. 응? 부동산 등기법. 이 부동산 등기법에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거든요.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한 그 절차를 준수해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절차를 준수하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형식적 유효 요건을 보시면은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얘기 또 이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쓰죠, 이 내용을. 한 번씩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이 안에 형식적 유효권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안에 숨어 있다 이거야.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 법정 절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법정 절차라 함은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받아요? 접수를 받죠.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심사를 해서 이것을 어디에 등기부에다 무엇한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심사예요. 심사. 이 심사가 등기법 제29조. 등기법 제29조가 바로 뭐냐면은 각하 사유를 의미합니다. 각하 사유를 의미하는데 1호부터, 각하 사유는 1호부터 11호까지 존재합니다. 1호부터 11호까지 존재하는데 1호부터 11호를 쭉 정리하다 보면은 이게 바로 등기를 우리가 하는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자, 처음이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1호가 바로 뭐냐면은 관할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계속 나올 거예요. 등기는 어디 가서 하도록 된, 등기는 아무 데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할 목적인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것을 위반하고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관할을 위반했다라고 하고 1호에 의해서 각하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2호. 2호가 바로 뭐냐면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어야 된,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면 안 돼요. 즉,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 등기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등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가 된다 이겁니다. 즉, 법정 절차에 보시면은요. 관할 등기소, 관할 위반을 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관할을 준수해야 될 것이고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간과하고 등기를 무엇하면 이것을 간과하고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심사를 한 후에 무엇을 해버려야 돼요? 각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심사를 한 후에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이것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시행을 해버렸어.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무엇 했다라는 거예요? 기록을 했다라는 거. 등기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1호와 2호를 위반한 것은 각하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기록을 했다면 이러한 등기는 당연 무효인 등기고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고 또 말소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이 형식 유효권은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형식적 유효요건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 유효권을 공부하는 게더 바람직한 거예요. 왜? 이 부분은 나중에 3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3호부터 몇 호까지가 있냐면 3호부터 쭉 와서 몇 호까지 존재를 해요? 11호까지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 3호부터 11호까지는 뭐냐면은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라든지 신청 정보를 작성하는데 방식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든지 등기 기록하고 대장하고 안 맞았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당이 되면 역시 이렇게 여기 3호부터 11호까지 해당이 되는데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등기관은 심사를 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각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3호부터 11호 사이에 해당이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무엇을 했어요? 실행을 했다라면 이것은 이거 1, 2호와 달리 당연무효가 아니다 이겁니다. 당연무효가 아니다 이거예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이렇게 봐요. 따라서 당연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이의 신청에 대한 문제,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형식 유효권은 1번에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부동산 등기법상의 신청 절차를 준수할 것. 1호부터 11호까지가요.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고 있는 그 절차를 쭉 규정해 놓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첫 번째, 관할을 준수할 것. 즉, 1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관할을 위반했는데 등기가 실행이 돼버렸어. 마지막 줄에 써 있죠? 당연무효로서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2번, 사건이 등기할상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사건이 등기할상이 아니라면 2호에 의해서 등기관은 각하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됐다면 역시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 보세요. 우리 전 시간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있었고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 있었죠. 여기에 해당이 되면 각하가 된다 이거예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권리 설명할 때안 되는 거 X 많이 쳐놓은 거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중의 전세권 안 되죠. 이중의 전세권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된다 이겁니다. 3번, 기타 등기 신청 절차에 하자가 없을 것. 3호 이하부터 3호, 3호 이하에 3호부터 11호 요 사이에 해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것과 달리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를 삼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요 절차를 준수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등기가 존재를 해야 돼요.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등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무엇이 돼 있어야 돼? 기록이 돼 있어야 돼. 등기 기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등기 기록의 존재라고 써 있죠. 등기가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등기의 효력에 2번에 보시면 물권변동의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더라 이겁니다. 무슨 요건이라고는 틀려요?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효력 요건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그 원인 없이 말소되면 우리 전 시간에 원인 없이 말소됐다. 즉 부적법하게 말소됐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 등기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등기부. 이 등기부는 어떻게 편성을 하냐면요,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랬죠. 물적 편성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무엇에 대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이 있어야 돼요?
등기 기록으로 이제 돼야 돼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와 표제부와 갑구와 무엇이다? 을구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토지는 무슨 단위로? 토지는 필지 단위로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건물은 동 단위로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부동산 무엇이면 등기 기록이 두 개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중복등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까지 중개사 시험에 중복등기는 한 문제가 한 번이 딱 시험에 나왔습니다. 잘 나오지 않다가 한 번 나왔는데 출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 중복등기가 아니어야 한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건 2장 쪽에서 끝부분 쪽에서 한번 나올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뭐다? 절차를 준수를 해라. 두 번째로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다? 중복등기가 아니어야 된다. 이것이 형식적 유효권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만약에요. 1부동산 1등기, 등기기록이 만들어졌어. 그때 또 만약에 무엇을 하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2호에 의해서 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의해서 각하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형식적 유효 요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 유효 요건. 이 실질적 유효 요건은 여기서 실질적 유효 요건은 실체법, 민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실질적 유효 요건에서는 그 요건의 원칙의 완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177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 있죠? 중간 생략 등기가 좀 시험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실제 유효권의 첫 번째. 등기하고, 등기부하고, 부동산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표시하고, 요 등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하고요.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의 표시가 어때야 되냐면 일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씩 다시 보면은 여기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다 이겁니다. 토지와 건물이고요.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다?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고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건물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건물의 구조, 종류, 그 다음에 무엇? 면적 이것을 우리가 건물의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건물의 표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토지의 경우에는요. 소재와 지번이 반드시 어때야 돼요? 일치를 해야 돼요. 만약에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와 지번이 불일치하면 등기하고 불일치하면 얘는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에 이 15회 때 나왔던 문제죠. 건물의 경우에는요. 다소 이렇게 불일치하더라도 등기하고 건물의 표시가 등기 기록에 있는 거하고 불일치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 등기 기록이 이 건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사회통념상 동일성. 사회통념상 동일성이라든지 유사성이 인정이 되면 이걸 무엇으로 본다? 유효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게 시험에 한번 출제됐던 질문이에요. 자,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실제 부동산과 등기 기록에 기록된 표시의 내용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 인정이 되면 유효하다. 핵심은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토지의 경우는요, 반드시 소재 지번 일치를 해야 돼요. 소재와 지번이 불일치하면 얘는 무효.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적으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럼 만약에 질적으로 일치가 되는데 질적으로 불일치가 됐다.
질적 불일치가 되면 이것은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자, 질적 불일치는 그럼 뭐냐 이거지. 질적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객체가 불일치가 하는 경우, 권리의 주체가 불일치한 경우, 권리의 종류가 불일치한 경우, 이때 몽땅 얘는 무엇이 된다?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객체가 불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A 토지가 A 필지가 있고 B 필지가 있는데 이쪽에 지상권 등기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쪽 등기 기록에다가 등기가 결정됐어요. 객체가 잘못된 거죠. 무효. 주체의 불일치는 뭐냐면 A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사람인 B 명의로 등기가 됐어요. 무효. 종류의 불일치는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해버렸어요. 임차권 등기가 경로가 돼버렸어. 무효. 주체, 객체, 종류가 불일치했을 때 뭐가 된다? 무효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요, 경정할 수 있다 없다? 경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즉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경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에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비법인을. 비법인 사단 재단을 법인으로 경정할 수 없습니다. 왜? 주체의 경정은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된다 이거지.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양적으로 일치를 해야 된다. 양적으로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양적으로 만약에 무엇했으면 불일치했다면 양적으로 일치했는데 불일치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등기된 양하고 요 등기된 양과 물권행위야. 물권행위의 양을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채권액이 만약에 1억인데요. 1억인데 등기가 2억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면 등기된 양이 많죠. 그죠? 그럴 때는 무엇 한도 내에서?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 유효. 근데 만약에 등기가 얼마로 됐다? 5천만 원으로 됐어요. 그럼 등기된 양이 적은 거죠. 이것은 일부 무효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에 따라서 전부 무효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무효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뭐가 써 있냐면요. 1번에 보시면 등기된 양이 물권행위보다 클 경우에 요거죠. 등기된 양이 물권행위보다 큰 경우에는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등기된 양이 물권행위보다 적은 경우는 등기된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는 학설과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라서 전부 무효가 돼요. 그러면 등기된 양이 한도 내에서 유효한 것은 어떤 경우냐면 당사자가 인정했을 때. 당사자가 인정을 하게 되면 그래 5천만 원으로 그냥 하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등기된 양이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칙의 완화. 이쪽에서 시험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원칙의 완화. 이쪽에서는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여러분들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효력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렇게 공부해요.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렇게 공부하는데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인데요. 중간 생략 등기는 무엇이다? 단속 규정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다 이거죠. 무효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말 그대로 중간에 등기를 무엇했다? 생략했다. 이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의 유형은 뭐냐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B한테 처분을 합니다. 그럼 등기가 이제 A에서 B로 넘어가야 돼.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B가 다시 한번 C한테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이렇게 C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절차의 어떤 편의상,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투기 목적상, 얘를 빼버려요. 얘를 하지 않고 A에서 바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등기,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중간에 등기가 생략이 됐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판례는 이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어떻다라는 거야? 인정하고 있다 이거죠.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또 하나의 유형.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사망했습니다.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을 하죠. 이 A-가 이 부동산을 B에게 무엇하면 처분할 것 같으면 자신 앞으로 먼저 무엇을 하고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상속등기를 한 후에 등기를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넘기는 거. 역시 이것도 무엇이다? 중간 생략 등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A가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A가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A거죠. 근데 이 A가 B에게 무엇을 하면 처분을 하려면 자신 앞으로의 먼저 뭐를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라는 경우 보존 등기라는 경우 이쪽이 생략된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다라고 모두 생략 등기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자, 민법에서는 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등기법에서는 이 중간 생략 등기를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ABC가 A와 B와 C가 중간 생략 등기를 중간에 등기를 생략하자라고 무엇을 했어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 이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은요. C가 세 사람이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요 C는 누구한테 A한테 등기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C는 A를 상대로 해서 무엇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등기 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무슨 뭐라 그래요? 등기 청구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합의가 없었을 때는 C가 요 A한테 등기청구권은 행사할 수는 없다 이거죠. C가 등기를 A한테 등기 내놔 할 수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등기는 A에서 누구로? B로. B에서 누구로? C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전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등기 모습은요. A하고 B하고 가서 등기를 하는 것이고 B하고 C하고 가서 등기를 가서 이렇게 해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이때 이 B가 무엇을 하지 않고 있다면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A든 B든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등기 신청권이라고 그래요. 이 B가 만약에 등기 신청권 행사하지 않으면 누가 C가 B를 무엇해서 대위해서 C가 B를 대위해가지고 등기 신청권을 무엇할 수 있다라는 거야. 등기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C에서 바로 등기가 A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럼 이 등기는 유효입니다. 무효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까지. 하나 더 붙이면 항상 정답은 이쪽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A하고 C하고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A와 C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넘어왔다면 무효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가야 돼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서는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기억하실 거. 이 정도가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 교재 한번 보시면은요. 실체적 유효권에 완화해가지고 중간 생략되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자, 부동산의 물건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취득자로부터 최종 양수인에게 이전돼야 할 경우에 이렇게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를 생략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자, 니은에 보시면 이러한 중간세자 등기는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금지가 되고 있고요. 일종의 얘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러한 중과생략 등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2번 B를 보세요. B에 이러한 중과생략 등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되냐면 의무적으로 신청에 무엇을 두도록 되냐면 신청에 의무 규정을 두고 있더라 이겁니다.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무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과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걸 위반하면 얼마예요? 3년에 3천이다. 이거 3년에 1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액에 처하는데 아직까지 부동산 등기법에서 벌금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중과생략 등기의 유효성. 당사자 간의 이 합의까지 무효로 하진 않는다. 이거죠. 판례에 의하면 중과생략 등기가 되어도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과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서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무효로 본다 이겁니다. 리을을 보세요. 리을을 보시면 합의가 있었다 이거죠. 합의가 있었을 때는 최종 양수인 C는 최초 양도인 A로부터 A한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합의가 없다면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그 대신에 누구를 대위해서 이 B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음 이미 중과생략등기가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성립이 되어 있다면 3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최초 양도인은 최종 양수인 최초의 양도인은 최종 양수인 이 명의 등기를 무효로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모두 생략 등기. 이게 바로 모두 생략 등기잖아. 역시 얘도 모두 생략 등기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이렇게 봅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원인이 불일치하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A하고 B하고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원인은 무엇이라는 거야? 매매라는 거죠. 실제 원인은 매매인데 등기를 할 때는 증여를 해놨어요. 반대로 실제 원인은 증여인데 등기할 때는 매매를 했습니다. 서로 그럼 당연히 불일치하죠. 그래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이겁니다. 실제 원인과 등기부에 기록되는 그 원인이 다르더라도 유효하다 이렇게 봐요. 기억해 보시면 그 원인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증여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 경우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록한 거죠. 허위로 기록하여 신청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변론이고 나중에 이건 묻는 거고 등기 원인은 일치하지 않아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한 얘는 유효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이제 뭐냐면은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자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무효등기의 유효. 무효등기의 유형이다. 이건 처음에는 무효이나 후에 적법한 그 원인이 존재하게 되면 그 등기를 무엇하겠다? 그냥 그대로 유용하겠다. 이것이 무효등기의 유용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처음에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어서 무효이었으나 나중에 그러한 실체관계가 있으면 그때부터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무효등기의 유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나 후에 적법한 매매 등으로 다시 이전 등기를 하게 되어 처음에 무효등기를 적법한 원인에 의한 등기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결과를 낳지 않으므로 유효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줄여서 볼게요. 무효등기의 유형은 권리의 등기에만 가능합니다. 권리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 권리의 등기의 반대는 무엇이다? 사실의 등기다 이겁니다. 사실의 등기에는 유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등기에만 유용할 수 있는데 권리의 등기라 하더라도 다 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니은해 보세요. 니은. 니은의 마지막에 볼게요. 마지막에 보시면 판례도 무효등기의 유용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없어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없는 한 유효성을 인정한다라고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유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디귿. 디귿. 소유권 보존 등기의 유용은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자 않다. 이게 바로 사실의 등기 등기. 사실의 등기. 이 사실의 등기는 유용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이 사실의 등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건물이 존재를 하는데 이 건물이 무엇이 됐다? 멸실됐어요. 그러면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멸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위치에 딱 쳤어요. 그럼 여기다 뭐를 건물을 못했어요? 신축했더라 이겁니다. 이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에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신축 건물에 유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것을 이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에 유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건물과 이 건물은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효등기 유용의 예외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보세요.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는 결국 신축한 건물이 아무리 종전 건물과 동일한 구조를 가져도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은 동일 건물로 볼 수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유용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사실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표제부는 유용할 수 없다라는 이 결론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은 권리니까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갑구와 을구에만 유용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등기 이거 무엇하고 멸실등기 멸실등기를 하고 다시 여기다 처음부터 무엇을 해야 된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다 리을해 보시면 따라서 기존의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고 건물이 멸실되면 등기 기록이 필요 없으니까 이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새로운 보존등기를 하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1장입니다. 그래서 1장은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인 등기의 어떤 기본 개념들을 물어보는 것들을 이해하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효력을 보자 이거죠. 효력 중에서도 종국등기의 효력만 먼저 보자 이거예요. 종국등기의 효력 보고 그 다음에 유효권. 유효권에서도 실질적 유효권. 이 실질적 유효권 안에서도 중과생략등기하고 무효등기의 유용 쪽을 집중적으로 보면 어차피 문제는 이쪽에서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1장에서 어떠한 등기법의 어떤 기본을 잡는데 좀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기법 제2장에서 등기의 기간 및 설비를 하는데 이 등기의 기간 및 설비에서 가장 핵심은 등기부가 되는 거거든요. 등기 기록. 등기 기록에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할 것이냐. 첫 시간에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쪽 2장에서는 이제 등기소하고 등기관, 등기부. 그 세부적인 등기 기록까지 정리를 하면 1장하고 2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또 3장을 또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